그럼요. 인생살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이제 살아보면은. 근데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언젠가 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오히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지암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대박난 티도 얘기해 주셨고 띠별 음세도 해주셨는데, 네.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안 좋은 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 네. 진짜 조심해야 될 띠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그분들 한번 호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신축년 해오년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주식에다 투자를 하셨다든가, 네. 가상화폐도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부동산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조금 자살하실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국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 직장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네. 사업도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도 안 좋아지실 분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다 보치면 이제 띠를 말씀드리다 치면, 네. 이제 김인생 양띠 같은 경우도 좀 계시고, 저기 26살 병자생 쥐띠 같은 분도 계시고, 25살 토끼띠도, 아니 35살 정묘생 토끼띠도 있습니다. 그 요 분들이 그러면은, 네.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한 해 동안 계속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금년에는 조금 안 좋다 하는데, 안 좋다 하는데 달이 좋은 달이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위로 올라갔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좋은 달이 있으면 나쁜 달도 있습니다. 일진도 보면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안 좋을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힘들 때 더 조금 자존감을 좀 더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시고, 네.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 선생님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조금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조금 생각도 바꾸고. 그럼요. 인생살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이제 살아보면은. 근데, 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은 나쁜 날이 분명히 오게끔 돼 있고, 나쁜 날이 없으면은 또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나쁜 날이 있으면. 네. 근데 좋은 날을 항상 기대하고 사신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보다, 네.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네. 언젠가 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지금 이제 올해, 네.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사업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직장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도 많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도 잠깐 돌아보면은 가게가들이 너무,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을 보면은 너무 장사 안 되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남의 일 같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비도 이겨내면 더 앞으로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좋은 날을 꿈꾸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강주 명지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